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드래곤을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대각선을 적고요. 이쪽도 대각선으로 적겠습니다. 더하기 모양으로 적고요. 여기도 더하기 모양으로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접었죠? 다 접은 다음에 여기 삼각형 모양 이대로 여기를 쏙 집어넣어서 좋고요. 여기도 쏙 집어넣어야 됩니다. 됐으면 꾹 눌러줄게요. 꾹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를 여기에 받치시고요. 맞춰서 접고 다시 가운데 벌려서 여기 접어주세요. 다음에 돌려서 여기 하나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맞춰주시고 벌려서 접어주세요. 꾹 눌러주겠습니다. 여기 안 맞네? 여기 안 맞지? 아유, 지금 잘못했네. 여기 잘 맞아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네. 약간 실수를 했는데, 괜찮습니다.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반을 또 접고 자, 그 다음에 돌려서 얘를 여기 체크된 반만큼 위로 올려주세요. 됐네? 자, 그리고 얘를 이쪽 부분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얘를 접는데 좀 전에 여기 잘 안 맞은 부분은 다시 이렇게 맞추시고요. 잘 해서 이렇게 여기 끝부분 여기 끝부분하고 여기하고 눌러줍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줘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됐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끝부분 여기랑 여기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모아줘서 이렇게 좀 세운 다음에 눌러주시고 이쪽으로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접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접을 겁니다. 접었죠? 접었습니다. 그리고 모아주고, 모아줄 때 잘 모아주세요. 내려주시고, 이쪽으로도 내려주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접을 건데, 자, 보시면, 이렇게 반을 접고, 이렇게,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춰주시고, 펼쳐주시고, 얘를 속으로 쏙 집어넣을 겁니다. 자, 속으로 쏙 집어넣으면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도 삐죽하게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는 겁니다. 자, 옆으로 대고, 여기도 마찬가지 해야 되니까 이쪽이죠. 여기도 이쪽에 돌릴까요? 이렇게 접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접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쏙 집어넣어야 돼요. 풀어서 여기까지죠. 쏙 집어넣는데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잘 맞춰주면 이게 좋겠네. 한번 맞출게요. 자, 맞췄죠? 얘를 다시 이렇게 눌러주면 되죠. 그럼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돼요. 자, 돌려서 얘를 이쪽으로 젖혀주고요. 다시 그래서 여기 접어야죠. 여기를 맞춰서 접고, 그 다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같은 방식이니까 그 어렵진 않습니다. 접으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줄 겁니다. 여기도 그리고 붙여주시고 쏙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까지 집어넣고, 얘는 이렇게 여기까지 접어줍니다. 그리고 펼쳐주세요. 그럼 여기 다 됐죠?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어요.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잘 안 맞았긴 했는데 눌러주세요. 그리고 눌러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펼쳐서 얘를 위로 올릴 거예요. 얼마만큼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라인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자, 다시 오므려
내몰게요. 자, 이제 머리를 만들 겁니다. 이쪽을 머리로 만들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다리 먼저 만들까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얘를 뒤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반, 이만큼. 그 여기 부분이 지금 보이죠? 여기를 접어서 접을까요? 접어서 쏙 내려주시고 됐나요? 이렇게. 자, 여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두고 반만 이렇게 두고 여기 집어넣을 겁니다. 이만큼만. 여기는 여기까지 해서 또 이렇게 돌려서. 자, 여기 날개 부분이죠. 자, 날개 부분을, 날개 부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접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접어. 여기까지 이렇게. 자, 여기도 접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얘를 잡아서 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꺾을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꺾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얘를 꺾으세요. 이렇게 꺾으세요. 여기까지 과감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이걸 꺾으시면 됩니다. 여기쯤까지 꺾으세요. 됐나요? 그리고 됐으면 여기를 반 됐죠? 위에 반, 접었네? 자, 여기도 반, 접었네?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벌릴게요. 자, 벌렸죠. 내릴 겁니다. 어디까지 내리냐면 여기 삐죽한 데까지 내릴 겁니다.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접어주세요. 접었죠. 자, 그 다음에 펼쳐주시고 여기 이게 날개 때문에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죠. 지금 여기 접은 데가 여기에요. 자,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얘를 이렇게 벌려줄 겁니다. 자, 벌려주면서 잘 보세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죠. 아유.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버려줄 거예요. 이해하셨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까지만 해주고. 해주고 이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어줄 겁니다. 이렇게 꺾어줄 거예요. 앞으로 되네.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눌러주시고. 모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벌려서 얘를 여기까지 한번 내려주세요. 여기까지. 좀 더 와도 되겠네. 좀 더 뒤로 갈까요? 네. 좀 더 뒤로 갔고. 그리고 아주 살짝만, 아주 살짝만 앞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돌려서 얘를 아래쪽으로 다시 풀게요. 얘를 뒤로 살짝만 한번 요만큼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래서 얘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아주세요. 모양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아예 여기까지 가고 뒤로 가고 얘를 앞쪽으로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를 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턱을 한번 수염 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죠.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얘를 살짝만 접습니다. 살짝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를 벌려서 여기는 뭐 편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눈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 살짝만 해주시고 여기 살짝 벌려야 되겠죠? 눌러주고 좀 잘못 눌렀는데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점점 그럴싸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다리 뒷다리 쪽이죠. 해주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도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평해 주시고 반을 접고 해주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눌러서 올려주시는데 얘는 좀 적당히 올려주시면 되겠죠? 좀 더 내려주실까요? 내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리는 게 낫겠네. 꼬리 부분이니까 여기를 좀 조절을 해주세요. 여기 조절을 해줘서 적당한 부분에 꼬리를 마무리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쪽으로 얘는 이렇게 꺾어서 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밑으로 내려주시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되겠죠? 요거는 꼬리 부분이니까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디테일 표현이니까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대요. 됐네. 자, 다 됐으면 여기 뭐 여기 부분이 좀 걸리적거리면 앞쪽으로 한번 이쪽 앞쪽으로 숨기면 되겠죠, 이거. 뭐 이 부분은 이쪽으로 숨기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날개 표현입니다. 날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날개 표현을 할 겁니다. 얘를 여기 접었습니다. 요 라인에 맞춰서 접었죠. 한번 접었어요. 펼쳐주시고 주시고 얘도 여기다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긁어줘서 여기만 긁어준 거죠. 이렇게 긁어줘가지고 라인이 여기 라인, 여기 라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뒤쪽으로 한번 접어주는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삐죽하게 찝어요. 이렇게 삐죽하게 찝으세요. 찝어서 여기 한번 접어주시고 이쪽으로도 한번 반대쪽으로도 한번 접어주세요. 그대로 삐죽하게 삐죽하게 나왔죠. 삐죽하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뒤쪽으로 한번 접어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아주 살짝 날개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좀 그래야 멋있는 날개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려면 얘를 앞쪽으로 꺾어야 됩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꺾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부분은 삐죽하게 그냥 삐죽하게 이렇게 짝. 여기도 앞쪽으로
여기를 꼬집으세요. 이쪽으로 긁어주면 돼요. 얘도 긁어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드래곤 날개는 뭐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여기는 꼬집어 주세요. 꼬집어 주고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여기 모을 겁니다. 모을 때 여기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해서 앞쪽으로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모으세요. 그래서 얘를 꺾어주면 됩니다. 꺾어주세요. 여기는 꾹 눌러도 됩니다. 꾹 눌러서 앞쪽으로 꺾어주세요. 됐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시간이 걸리는데 할게요. 접었죠? 그 다음에 또 반을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반대 뒤로 뒤쪽으로 해서 접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뒤쪽으로 다시 접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이 부분만 살짝 잡아서 눌러주시고 이쪽으로도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삐죽하게 튀어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살짝만 그리고 여기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해서 그래서 여기를 찝어주시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찝어주시고 동글동글 여기 동글동글 이거 좀 삐죽하게 안 됐네. 네, 삐죽하게 해서 이거 좀 삐죽하게 되면 이쁘겠죠? 여기 좀 삐죽해야 돼요. 안 됐습니다. 자, 안 됐습니다. 삐죽하게, 아, 이쪽이 안 됐네. 자, 됐고. 자, 됐고. 동글동글동글.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렇게 꺾어주면서, 앞으로 꺾어주죠. 접어주죠. 이렇게 그러면서 얘를 모아준다고 했습니다. 모아줘요. 모아주면서 얘를 모아주죠. 이렇게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 배 부분은 여기 배 부분 있죠? 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면 좀 더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 다리 부분 여기는 앞으로 발 모양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한번
좋겠죠? 한번 이렇게. 여기도 앞으로 한번. 발톱. 나오게. 그리고 여기 끝부분을 살짝만 한번 앞으로. 살짝만. 살짝만 여기 앞으로. 이거는 뭐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발톱 종이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만 앞으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뒷다리도 마찬가지죠. 다리는 이렇게 꺾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꺾어서 앞으로 이쪽도. 어, 지금 빛이 드락날락 거리네. 이렇게 좀 되겠죠.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뭐 좀 더 뭐 할 거면은 여기 부분을 이렇게 꼭 어깨를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들어갔으니까 어깨 부분을 만져주면서 표현해야 되겠죠. 뒤쪽도 마찬가지죠. 뒤쪽도 이렇게 만져주면서 구겨주면서 이렇게 여기도 이제 구겨 이렇게 살짝 구겨주세요. 이렇게 볼륨감 있게 살짝 살짝 이렇게 구부려주시고 여기도 살짝만 이렇게 구부려주세요. 볼륨감 있게. 앞쪽으로도 끌까요? 앞쪽으로 꾸겨주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게 더 이쁘네요. 어, 이쁘네요. 이게. 어, 침이 튀겼습니다. 네. 이렇게 앞쪽으로. 마무리 단계니까 이렇게 좀. 꾸려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좀 고정이 좀 안됐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좀 굴곡을 하게끔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더 이렇게 찝어줘 꿀 모양을 이렇게 찝어줘야 됩니다. 가운데 모아서 드래곤 형태가 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져주면 좀 더 좀 그럴싸하게 되니까 다 모양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모양이 좀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건 유념해 주시고요. 이 앞부분도 이렇게 뭐 좀 더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쪽 안쪽으로 접어서 계속 한번 만져주면서 표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드래곤을 거의 다 접었는데 여기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 네.